안녕하세요. 플러터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클론 앱 제작 강의 영상의 강사를 맡은 김연규입니다. 오늘 강의는 플러터 프레임워크 개발 시 사용하는 다트 언어의 기초와 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트 언어는 구글이 플러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. 기본적으로 C 언어와 문법이 거의 유사하며 자바,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기능적 스트럭처를 추가했습니다. 안드로이드 스튜디오, 인텔리제이, VS 코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트 언어의 문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트 언어로 된 코드를 웹상에서 간단하게 실행해 볼 수 있는 사이트인 다트패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트의 변수 기본 타입은 다른 언어들과 동일하게 int, double, string, boolea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이 기본 타입으로 네 가지 변수를 선언하여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바 타입입니다. 다트에는 타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타입을 추론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. 바 타입의 변수 a, b, c, d에 각각 int, double, string, boolean 타입의 데이터를 넣어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파이썬에서의 바와 달리 다트에서의 바 타입은 한 변수에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를 넣을 순 없습니다. 하지만 바 타입이 아닌 다이나믹 타입을 사용한다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
그 외에 리스트, 셋, 맵과 같은 자료형은 전부 타원어와 동일합니다. 해당 자료형의 타입도 마찬가지로 기본 타입 또는 바 타입이나 다이내믹 타입 같은 타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트에서 상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const 또는 final을 사용합니다. final과 const의 공통점으로는 한번 설정한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상수라는 것이고, 차이점은 const의 경우 compile time에서만 상수를 정의할 수 있고, runtime에서 정의되는 값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. final의 경우 runtime에서 결정되는 값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DateTime.now의 경우 런타임에서 값이 결정되므로 const로는 선언이 불가능하지만 final로는 선언이 가능합니다. 함수도 마찬가지로 타 언어와 동일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. 람다식을 통한 함수 선언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